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3편입니다. 그죠? 제3편 과학가스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 우리가 법령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우리가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 법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그 밑에 아래 단계의 법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도의 조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도의 조례. 조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학가스 안전관리법, 핵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안전관리법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면, 이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별표. 별표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별표 한 23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별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교재에 발췌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별표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 발췌해서 수록해 놓은 경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때 말입니다. 그죠? 이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법 자체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어 이해. 첫째로 여러분들께서 용어 이해,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러분들께서 법 자체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 학습. 눈에 익혀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반복 학습.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여러 번 읽어보더라도 머리에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암기법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암기법. 암기법을 개발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 학습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잘 파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보았을 때 기존에 우리가 자주 출제된 문제 있죠? 그죠?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에 따른 내용 파악을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와 같은 기준에서 법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만은 이해보다는 반복 학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용어 정리다,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두 번째 과학가스의 종류 및 범위, 그렇죠? 두 번째 갈로 2번에 보면 과학가스의 정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 이거는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용 온도 또는 35도씨에서 압축 가스인 경우에는 그 압력이 얼마였습니까? 압축 가스인 경우에는 그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용 온도 그다음에 35도씨에서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그렇죠?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그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고압가스에 해당이 되어 있는 정의다. 그러니까 압축가스는 어떠한 것을 압축가스라고 하고, 액화가스는 압력이 어떠한 상태일 때 액화가스라고 하는가. 압축가스는 액화가스에 비해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선택을 할 때도 위험세 없는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압축가스에 비해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세 있는 용기, 즉 용접 용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도가 15도씨에서, 그죠? 15도씨에서 용해가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용해가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0파스칼 이상인 것을 용해가스라고 이야기한다.
용역가스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아세틸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도씨가 되는데요. 35도씨에서 특수가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도 0파스칼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데 특수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액화시아나수소, 브로마메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다시피 액화산화에틸렌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의는 우리가 별표 3개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앞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은 논리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시켜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그죠? 용어의 정의 편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라고 하면 과학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용기라고 하면 과학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로 용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기는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동시킬 수 있는 것. 용기는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장 탱크가 나옵니다. 딱 이어서 가지고, 그죠? 저장 탱크가 나오는데 이것도 용기를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동시킬 수 없는 것. 그죠? 고정 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기호로서는 5번이 됩니다. 특정 설비. 자, 여기 기호로서는 요게 2번 이렇게 나와 있고 저장 탱크가 3번 이렇게 나와 있고 5번에 보면 특정 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설비. 특정 설비라고 주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특정 설비. 특정 설비는 우리가 2차 문제에서 결부시켜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특정 설비 종류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류는 우리가 여간 기자 아시죠? 기자 앞에 여간 기자 앞에 긴급 차단 장치가 있다. 여간 기자 앞에 여간에 있는 기자 앞에 긴급 차단 장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역화 방지 장치, 안전 밸브, 그다음에 기화 장치, 자동 주입기, 그다음에 압력 용기, 긴급 차단 장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특정 설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여간 기자 앞에 긴급 차단 장치가 있다.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간 기자 앞에 긴급 차단 장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시행 규칙에 딸려져 있는 용어의 정의다. 그죠? 이것도 시행 규칙에 딸려져 있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1번에 보면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중간에 그 내용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끝부분에 보면은 폭발 하한값이 10% 이하, 그죠? 폭발 하한값, 폭발 하한값이 10% 이하,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얼마 이상? 20% 이상. 20% 이상. 이것을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죠. 폭발 하한값이 10% 이하인 것과 하고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것을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부른다. 가연성 가스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성 가스에 대한 개념, 독성 가스. 독성 가스라고 하면 공기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할 때 말입니다. 그죠? 인체에 독성이 있는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허용농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허용농도가 5000ppm 이하인 것, 그죠? 허용농도가 5000ppm 이하인 것, 5000ppm 이하인 것, 이렇게 이하, 5000ppm 이하인 것, 이것을 우리가 독성가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독성가스 이 그 아랫부분에 보면 허용농도 기준에서 독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TLV, TWA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LC 50이다라고 하는 말이 주어져 있죠. TLV, TWA는 우리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 200ppm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LC50은 14일 이내에 흰쥐 집단에게 독성가스를 하루에 1시간 노출시켰을 때 14일 이내에 우리가 50% 치사하는 농도를 우리가 LC50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LV, TWA는 허용농도가 200ppm, 그죠? 200ppm 이하인 것을 우리가 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LC50 같은 경우에는 5000ppm 이하인 것을 우리가 독성가스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과거에는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우리가 새 개정법에 따른 독성가스의 정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가 나옵니다. 12번째 초저온 용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초저온 용기라고 하면 온도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초저온 용기라고 하면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진 용기를 초저온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 내의 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한 용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나옵니다. 충전 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전 용기. 충전 용기하고 15번째로 나오는 장가스 용기. 장가스 용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충전 용기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의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이 2분의 1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충전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기의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이 2분의 1 미만의 상태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잔가스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의 질량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번이 나옵니다. 20번. 저장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처리 능력. 그렇죠?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처리 능력. 처리 능력. 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리 설비 또는 감압 설비에 하여 압축,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 그죠? 일일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을 우리가 처리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처리 설비 또는 감압 설비에서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압축 또는 액화 등의 방법으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을 우리가 처리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는 온도가 0도씨, 압력은 0 파스칼, 그죠? 온도는 0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압력은 게이지 압력으로, 그죠? 게이지 압력으로 0 파스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죠? 0 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볼까요? 22번. 방호벽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호벽이다. 말 그대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화재 또는 폭발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시설에 따라서 이 방호벽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방호벽은 높이 2m, 두께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의 벽을 방호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호벽이라고 하면 높이 2m, 그죠? 높이 2m. 두께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2cm, 12cm 이상. 철근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의미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철근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겠습니까? 철근.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서 시멘트 몰타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굳게 만들어 놓은 이 벽을 우리가 방호벽이다. 방호벽이다. 자, 이 두께는 얼마였습니까? 두께는 12cm 이상.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2m. 그죠? 높이는 2m 이상. 그래서 이 벽을 우리가 방호벽이다. 이렇게 높이는 2m, 두께는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방호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26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 접합, 납부침 용기.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 이거는 내 용적이 1리터 이하. 그죠? 내 용적이 1리터 이하.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까요? 내 용적이 1리터 이하 일회용 용기.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사용하면 폐기를 시켜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기를 잡는 모기약.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판을 접어가지고 납으로 붙여놓은 그와 같은 용기를 의미하겠습니다.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우리가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28번에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특수고압가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특수고압가스. 자, 특수고압가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기타 통상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가스를 의미한다. 이 특수고압가스는 뒷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 법규의 2번에서 보면 고압가스 제조기, 커다란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압가스 제조 허가에서 있죠. 그죠? 고압가스 제조 허가. 자, 여기에서 그죠? 고압가스 제조 허가에서 말입니다. 허가에서 보면 3번에 보면 고압가스 특정 제조 허가 대상, 고압가스 특정 제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고압가스 특정 제조 허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석유 정제 사업자, 석유 정제 사업자에서 정자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정제 사업자에서 정자를 이렇게 따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자, 이렇게 표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저장 능력이 되겠습니다. 저장 능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저장 능력이다. 이게 우리가 저장 능력. 이거는 처리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석유 정제 사업자에서 정자를 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정에서 화자를 따겠습니다. 화. 그 다음에 비료 생산업자에서 비자를 따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공업자에서 철강, 철자를 따겠습니다. 철자. 정박. 그렇죠. 정박. 화백. 화백만. 화백만. 그 다음에 비백십. 비백십만. 그죠? 비백십만. 그 다음에 철십만. 철십만. 자, 여기에서는 처리 능력은 없죠. 그래서 석유 정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 자, 그 다음에
화학 공업자인 경우에는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 처리 능력이 만 세제곱미터 이상, 만 세제곱미터 이상. 화백, 아시겠죠? 정박, 배를 정박을 시켜라.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우리가 화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화백은 만 점의 그림을 갖고 있다. 자, 비료. 예, 여러분들 비료라고 하는 비료 생산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 그죠? 예, 비백십만,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 처리 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자, 그 다음에 철강 공업자 있죠? 철강 공업자. 철강 공업자인 경우에는 처리 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예, 결국, 여기에서 보면 이 처리 능력의 단위는, 처리 능력의 단위는 톤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장 능력의 단위는 톤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처리 능력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100톤. 그러니까 철강을 제외하고는 저장 능력이 전부 100톤 이렇게 됩니다. 철강을 제외하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화학 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 세제곱미터, 비료하고 철강은 10만 세제곱미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표를 여러분께서 사진 찍는 원리로 여러분께서 익혀 두셔야 되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생략합니다. 세 번째 제조 등록 생략합니다. 네 번째, 외국 용기 등의 제조 등록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급자의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의 의무 보면 고압가스 제조자나 고압가스 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위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계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나번에 보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에게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가스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때는 수요자에게 과가스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군, 그죠? 구, 시장, 구청장, 시군, 군수, 그죠? 구청장에게 우리가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라번에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해임기간은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임된 지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안전관리 총괄자가 나와 있고 안전관리 부총괄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원. 그래서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 크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네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안전관리 총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사장. 그 기업체에서 사장을 안전관리 총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총괄자라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 총괄자를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권한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 부총괄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다.
자,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관리 사업을 직접 관리한다. 직접. 직접 관리하는, 직접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부총괄자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총괄자를 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갈로 13번, 특정과학과서가 나옵니다. 특정과학과서. 자, 특정과학과서. 그렇죠? 특정과학과서. 자, 여기에서 정의, 이거 별표 3개 했죠? 정의 별표 3개 했습니다. 특정설비,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아시겠죠? 별표 3개. 용어의 정의, 가연성 가스하고 독성 가스, 이거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대충 눈에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과학가스라고 하면 산수와 포천, 그죠? 모디알이다. 디모, 디모알이다. 디모알, 모디알. 산수와 포천 모디알. 산소, 수소, 아세틸렌. 이게 포자는 포스핀, 천연가스, 모노실란, 디실란, 알진, 이와 같은 종류들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들. 자, 이것만 익혀 두시게 되면 웬만한 우리가 특정 과학가스를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내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산수와 포천 모디알이다. 그죠? 산수와 포천 모디알. 산수와 포천 모디알. 산수와 포천 모래알,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그죠? 모래알. 산수와 포천 모래알. 모노실란. 디실란. 그다음에 알진. 알진 이렇게 되겠는데요. 디보레인, 디보레인. 그죠? 디보레인. 디보레인에서 우리가 레자를 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특정과학가스 13번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과학가스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특정과학가스 사용신고 대상. 처리 능력이 250kg, 250kg 갈로하시고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과학가스를 사용하는 자. 자, 여기에서 저장 능력이 250kg인 액화가스입니다. 250kg인 액화가스. 처리 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압축가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배관으로 특정 과학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사업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액화석유가스 용어,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생략합니다. 세 번째로 용어의 정의, 시행규칙, 법에 따라 있는 시행규칙에 따라 딸려져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탱크. 저장 탱크라고 하면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용량이 얼마입니까? 저장 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 자, 여기에서 저장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하시죠? 저장 능력. 자, 여기에서 저장 능력이라고 하면 그 탱크 또는 용기 속에 최대한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양을 저장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장 탱크 또는 용기 속에 가스를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저장 능력이다, 이렇게 표기한다. 그래서 저장 탱크라고 하면 3톤 이상인 탱크를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마운드형 저장 탱크라고 하면 원통형 탱크로서 지상에 설치한 것으로, 원통형 탱크를 지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모래나 흙으로 덮은 탱크를 마운드형 저장 탱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원통형 탱크를 지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모래나 흙으로 덮은 탱크를 우리가 마운드형 저장 탱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읽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쳐야 됩니다. 맞죠? 밑줄을 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형 저장 탱크라고 하면 저장 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우리가 소형 저장 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충전 용기하고 여덟 번째, 잔가스 용기가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충전 용기는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이 2분의 1 이상 상태의 충전돼, 2분의 1 이상의 상태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의미한다. 잔가스 용기는 앞에서 했던 내용, 그 개념하고 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액화석 유가스 법규가 나옵니다. 생략합니다. 그죠?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안전관리자가 나옵니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안전성 확인 및 완성 검사 나옵니다. 시행 규칙에 따른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기 검사가 나옵니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의 종류,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천연가스. 자, 세 번째로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도시가스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가스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의 종류에서 보면 첫 번째로 천연가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도시가스는 첫 번째로 천연가스를 우리가 도시가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1번이 되겠습니까?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 공급시설, 가스 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천연가스와 섞었을 때 서로 다른 가스, 그죠? 다른 가스를 이렇게 혼합을 했을 때 안전상 위험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치지 않는 거, 그죠? 위험성을 미치지 않는 가스. 그 중에서 여기에서 다른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다 말입니까? 석유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이와 같은 가스를 의미하겠습니다. 다른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나프타 부생가스,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LPG, 나프타 부생가스, 그 다음 바이오가스. 그 밖의 메탄을 주성분화하는 가스.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그러니까 결국 이 도시가스에 대한 내용은 천연가스와 다른 가스가 서로 섞여져 있는데 그 위의 위험성이 낮은 가스, LPG라든지 나프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메탄 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와 같은 가스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본관, 공급관, 내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가스 부지가. 여기에 구형 저장 탱크, 자, 원통형 저장 탱크,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무실. 자, 이렇게 수십 개의 저장 탱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스 배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가스 배관이 빠져나옵니다. 쭉 빠져나와서 우리가 정압기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압기 아시죠? 조전기, 정압기. 그죠? 정압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자, 가스백 안에 이렇게 여기에 연소기구 가스렌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시가스 부지 경계에서 도시가스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공급관. 정압기에서 일반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요까지의 거리를 본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관. 일반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자, 요 배관을 우리가 내관이라고 이야기한다. 내관. 내관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공급관, 본관, 내관을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치고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이라고 하면 압력이 1MPa 이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압이라고 하면 0.1MPa에서 1. 자, 그 다음에 저압이라고 하면 0.1MPa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법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고압가스에서 정리를 했던 내용하고 1맥 전부 다 상통하는 내용이 되겠고, 쭉 넘겨 보면 11번째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쭉 넘겨 보면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자, 요 타이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로 11번에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찾으셨습니까? 갈로 11번에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자, 품질 검사 기록 대상 보존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안전관리자 나와 있죠.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도 밑줄 하나 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안전관리자 업무, 그죠? 동그라미 5번. 안전관리자 업무 구분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내용이 있죠. 안전관리자 업무 구분. 자, 그러면 총괄자 나와 있습니다. 가스 공급 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을 관리한다. 부총괄자 안전에 대해서 가스 공급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관리 부총괄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큰 개념은 없죠. 그러니까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이와 같은 형태로 구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관계 법규에 대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 제1장 예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범위입니다. 그죠? 과가스의 종류 및 범위를 우리가 여기에서 묶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액화가스 중에서 액화산화에틸렌은 특수가스가 됩니까? 35도씨에서 0파스칼을 초과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씨에서 압력이 1MPa 이상 되는 압축가스. 압축가스는 압축가스에 대한 개념. 압축가스는 우리가 35도씨 뭡니까? 또는 상용 온도에서 그 압력이 1MPa 이상 되는 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요거는 맞는 말. 요것도 맞는 말. 그다음에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 요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상용 온도가 아니라
이건 몇 도시입니까? 15도시. 15도시. 그래서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예,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용어의 정의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저장소라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 용기라고 하면 고압가스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동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저장탱크라 하면 일정한 위치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것. 이동할 수 없는 것이죠. 냉동기라 하면 냉동하기 위한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 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5번에는 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법의 가연성 가스의 범주. 가연성 가스라고 하면 폭발 하한 값이 10% 이하,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 폭발 한계 하한 값이 범주에 해당이 되죠. 폭발 하한 값이 10% 이하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폭발 하한계가 10% 이하인 것.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이니까 25% 나와 있으니까 해당사항이 있죠. 폭발 하한값이 10% 이하인 것 해당사항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렇죠? 1번이 되겠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힌지 집단 14일 이내에 힌지 2분의 1 이상 50%가 죽게 되는 농도 5000ppm이죠. 그죠? 허용 농도에 대한 기준 5000ppm 이걸 우리가 독성가스라고 한다. 5000ppm 이하. 자, ppm은 파트 퍼 밀리언 10의 6성분의 1. 이것을 우리가 ppm이라고 합니다. 파트 퍼 밀리언 10의 6성분의 1. 이것을 우리가 ppm이라고 한다. ppm이라고 한다. 초저온용기.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 초저온용기. 마이너스 50도십니까? 그죠? 초저온. 마이너스 50도. 고압가스 충전 용기에 대한 정의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죠? 옳은 것. 여기에서 충전 용기입니다. 그죠?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이 2분의 1 이상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액화가스라고 하면 섭씨 40도씨 이하, 상용고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방호벽이라고 하면 높이 5m가 아니라 2m, 두께 10cm가 아니라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의 벽. 이렇게 바꾸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연매 없는 용기라 동판이나 경판 일체로 여기에서 동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동판이라고 합니다. 맞죠? 경판이라고 하면 여기에 붙여놓은 거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걸 경판이라고 합니다. 이걸 경판이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거는 경판, 경판, 판판한 판, 이 판은 동판. 그래서 동판하고 경판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접합 또는 납부침 용기라 하면 동판, 경판을 성형하여 심용적, 그 다음에 납부침하여 만든 내용적이 1리터 이하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이거? 방호벽 설치 기준을 적어라. 방호벽. 철근 콘크리트제. 설치 기준 틀린 것. 두께는 뭡니까? 12cm니까 맞죠? 2m니까 높이 2m 맞죠? 방호벽의 직경은 6mm 이상. 6mm가 아니라 이거는 9mm가 됩니다. 400mm 간격으로 배근을 해야 된다. 방호벽에 들어가는 철근의 철근. 이 직경을 잘랐을 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직경이 9m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9mm 이상. 무슨 말인지 하시겠습니까? 이거 그죠? 9mm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기초는 일체로 된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기초의 높이는 350mm 이상, 대매혹의 깊이는 300mm 이상. 그죠? 대매혹 깊이 30cm가 되겠죠. 답은 14번의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특수 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거. 특수 고압가스. 산수와 포천. D모레알. 자, 모노실란, 디보란, 포스핀. 여기 포스핀이죠. 그래서 모노실란, 디보란, 포스핀 답은 3번. 그죠? 자, 16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고압가스 제조, 철강 공업자라고 하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처리 능력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화학 공업자라고 하면, 화학 공업자, 화백이죠. 화백. 고압가스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 그죠? 처리 능력이 화백만, 이렇게 되죠. 화백만. 그렇죠? 천이 아니라 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장 능력은 100톤 이상. 옳지 않는 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석유 정자를 땄습니다. 정박. 100톤 이상. 저장 능력 100톤 이상. 그 다음에 비료. 비백십만. 비백십만. 맞는 말이죠. 그죠? 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안전관리자, 종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 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안전관리원, 이렇게 됩니다.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설명. 안전관리자 업무.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 용기 등 또는 직접 작업 과정의 안전 유지한다. 안전을 유지한다. 용기 등의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한다. 공급자 이행을 확인한다. 시행 및그 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품질 관리 업무. 품질 관리 업무.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할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품질 관리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다. 자, 그 다음 37번. 특정 고압가스. 산수와 염소, 액화염소도 맞는 말이죠. 그죠? 산화에틸렌이 답입니다. 이거는. 산수와 포천, 디모레알.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37번 문제는 암기법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라 하면 액화석유가스 뭡니까? 무슨 주성분으로? 프로판, 부탄이죠. 그죠? C3H 8개. 그 다음에 C4H10. 프로판 부탄. 그죠? 프로판 부탄. 답은 42번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 용어의 설명 중에서 올바른 걸 골라라. 액화석유가스라 하면 에탄이 아니라 프로판하고 부탄입니까?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용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배관을 통해서, 그죠? 공급하는 것을 말하죠. 용기가 아니라 배관을 통해서. 자, 액화 집단 공급 사업입니다. 그죠? 집단 공급 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 통상 자원부령이 정하는 1000리터 이상, 1000리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용 가스가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라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형 저장된 거, 소형 저장된 거. 몇 톤 미만의 탱커? 3톤. 맞죠? 3톤. 3톤 미만의 탱커를 우리가 소형 저장 탱커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제3편의 제1장 해상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과학가스 안전관리, 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